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면 포항 KTX가 본격 개통된 뒤 두 달이 되는데요. 당초 예측보다 50% 이상 승객이 이용하면서 주말에는 물론 주중에도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증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기대와 환영 속에 개통된 포항 KTX. 열차 출발과 도착 시간에는 항상 승객들로 붐빕니다. 이용객들은 평일 왕복 16회, 주말 20회 운행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편수가 좀 적은 게 좀 아쉽고요. 네, 편수가 좀 많았으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횟수가 너무 적어서 좀 증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통 이후 한 달간 포항역 하루 이용객은 평일은 3,800여 명, 주말은 6,400여 명으로 코레일 예측치를 각각 30%와 70%나 웃돌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표 구하기에도 반영됩니다. 편수가 적은 데다 열차량마저 부족해서 덜어는 표 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말 등 특정 시간은 매진되기 일쑤입니다. 오전 9시 50분 차가 주로 매진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주말에는 오후 시간대는 거의 매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증편 가능성은 있을까? 포항시가 요청한 증편에 대해 코레일의 공식 답변은 열차를 모두 투입 중이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 등 일부 구간을 새 철로로 바꾸어 열차 속도가 빨라지면 한두 편의 열차 투입이 가능한 점이 희망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중 주말 노선의 증편과 충분한 좌석 확보를 위해서 현재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다른 지역의 반발과 형평성은 걸림돌이자 최대 변수입니다. 증편 가능성은 새철로 안정화 공사가 마무리되는 7월 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학생들이 왜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할까? 많은 교사들이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봤을 법한 고민인데요. 그래서 교사들이 직접 학생이 돼봤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음악과 미술, 체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 20여 명이 학생이 돼 미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보고 모둠 활동을 한 뒤 선생님과 질문과 답을 주고받습니다. 자,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모둠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네, 저쪽에 우리 세종대왕님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있는 대로 표현하려고 했는 반면에 이쪽 왕은 측면을 그렸는데 어떤 분위기라든지 작가의 그런 의도가 많이 포함된 그림이 아닌가요? 교단에 서기만 했던 교사가 학생이 돼 수업을 듣는 한 달간의 역지사지형 참여 연수에 9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발표할 때 교사가 귀를 기울이는지 시선을 피하지는 않는지 학생에게 어떤 수업이 좋은지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뭐 교사의 위치에서만 이제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의 어떤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협력 수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실의 문화가 학습자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좀 더 아이들의 행복을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수업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학생 지선에서 수업을 해보는 역지사지형 참여 연수가 앞으로 교실 현장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우리 축산업의 생산 기반 위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승계자도 거의 없어 한우와 닭 사육 농가는 10년 뒤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안동의 75살 박남분 할머니는 혼자서 한우 26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입식한 막둥이 송아지를 큰 소로 키워내면 30년 넘게 해온 한우 사육을 이제는 접을까 생각 중입니다. 내 뭐 하면 그만이지 뭐 야 하라 그럴 수 있니까. 이거 석회가 좀 많이 남는 것 같으면 야 해라 하지만은 남는 게 그렇게 남는 게 아니거든. 우리 축산업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비율이 44.3%. 하지만 승계자 확보 비율은 저조합니다.
축산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85.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우는 2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번식 농가를 위주로 사육 포기가 늘면서 생산 기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령화로 은퇴자가 속출하면서 10년 뒤면 한우와 닭을 사육하는 6개 양계 농가는 지금의 절반 수준, 다른 축산 분야도 20% 넘게 농가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축산 농가 수 감소는 축산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가격과 식량 주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보면 유지일 정도만 하더라도 다행인데 그것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최종적인 지원책 교육하는 시스템과 컨설팅하는 시스템, 그걸 갖춰줘야 되는 거죠. 농협은 희망찬 축산 구현 운동을 선포하고 2020년까지 후계 축산인 5,100호 육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울진 한울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 변호인이 오늘 저녁 죽변면 사무소에서 재판 상황 보고회를 갖습니다. 울진군 북면과 죽변면, 울진읍 주민 123명은 원전 주변 사람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서울대의학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수원에 공동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유럽 방사능 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 버스비 박사가 입국해 원전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기업들과 투자양해각서를 잇따라 체결하고 있으나 일부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의회 이상훈 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7월 민선 6기 1호로 MOU를 체결한 삼승철강은 현재 가동이 중단됐고 직원 39명도 지난 4월 퇴사시켰으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포항시가 시비와 국도비 등 11억 원을 기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기업 사냥꾼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재확인을 당부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공모한 SW융합 클러스터 사업에 경북과 전북의 과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380억 원으로 ICT와 자동차가 융합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 200개의 기업과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연구 기반 시설이 있는 포항, 경산, 영천, 경주, 구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농어업의 새로운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전통 발효식품을 적극 육성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농어업인과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자생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전통 발효식품 산업 육성에 1,023억 원을 투입합니다. 발효식품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에도 25억 원을 지원하고 2017년부터 3년간 100억 원을 들여 전통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사업을 바탕으로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키우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 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가 증축과 함께 새로운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강화했습니다. 센터 1층은 건강검진과 사업장검진, 종합검진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장소에서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검사실을 구성했습니다. 이 밖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진표를 작성하고 신속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장 내시경과 골밀도 검사, 요추 사진 촬영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덥겠는데요. 또 한낮에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선크림 챙겨 바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연일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포항 17도, 영덕 16도, 경주 1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7도, 영덕 31도, 포항 경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평양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